자, 오랜만에 오늘 또 하울을 제가 그동안 많이 못했죠? 자, 바로 시작할게요. 요 반팔 티셔츠 굉장히 디테일이 세고 예쁘죠? 요거는 제가 센스에서 직구를 했는데 한국 브랜드예요. 네, 한국 브랜드인데 강혁이라고. 강혁이 이제 뭐냐면, 강혁이라는 브랜드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자동차 에어백으로 옷을 만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런 브랜드인데 거기서 이렇게 나온 제품인데, 이게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끈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끈 보이죠? 밑에 나와 있는 끈이 실제로 여기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이렇게 좀 주름이 가는 이런 디테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봤고, 이게 끈이 근데 또 안 빠지게끔 여기 봉제가 되어 있어서 끈이 막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꽤 비싼 제품이에요. 이게 400몇십 달러였으니까 한 관부가세 다 내면은 한 5-60만 원은 할 텐데,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센스에서 파이널 세일 뭐 70%인가? 60% 세일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 뭐 22만 원? 뭐 그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정도 내고 구매할 가치가 있다. 일단 이 강혁을 제가 처음 접해보는데, 일단 이 강혁이라는 브랜드의 옷을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했고,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사실 여름에도 되게 포인트를 주기 좋아 보이고, 인으로 입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한번 제가 도전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다. 네, 득템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인데, 와, 얘도 되게 디테일 세다, 그죠? 네.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맨투맨입니다. 맨투맨인데 안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문선 쇼룸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 제품이 있는데, 제가 이걸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되게 디테일이 특이한 뭐 맨투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저는 이제 이거 쇼룸 행사 때 구매해서 뭐 15% 할인을 더 받았나? 그래서 11만 원, 12만 원 그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가격대가 있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이런 스웨트셔츠들, 뭐 후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품이 사실 여러분들도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요만한 맨투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코디할 때 안에 이너 같은 거를 조금 컬러감이 있는 걸로 같이 가져가 주면 너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를 지금 코디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이렇게 형광색의 터틀넥을 같이 연출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더 포인트를 한번 줘봤어요. 이 문선의 제품들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가 규모가 그렇게 막 큰 데는 아니다 보니까 사이즈가 프리사이즈로밖에 안 나오는 점이 조금 뭐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예쁘게 잘 떨어져가지고 뭐 좀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인데, 얘는 이제 보시면은 벨벳 팬츠예요. 벨벳 팬츠인데 컬러감이 이게 뭐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제 블랙 컬러는 아니고 약간 좀 딥한 그린 컬러, 네, 좀 어두운 그린 컬러인데, 얘는 이제 어디 거냐면 여기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마땡킴이라고 여성 브랜드인데, 마땡킴이 굉장히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예요. 약간 남자 브랜드로 치자면 알렌느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브랜드가, 여기가 이제 그만큼 여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잘 나가는 브랜드인데, 제품 하나 내면 뭐 바로 품절되고 뭐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여기서 요 팬츠가 나왔는데 이게 벨벳 소재로 됐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이제 모델 착샷을 보니까 모델분이 착용을 했는데 모델분 키가 뭐 170 몇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170 초반분이 이걸 착용해 줬는데 되게 기장감이 길어가지고 신발을 막 덮을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이거 나도 입어도 좀 여유롭게 떨어지겠다 싶어서 고민도 안 하고 구매를 했는데, 얘도 이제 아쉽게도 프리사이즈여서 조금 짧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이런 벨벳 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컬러감도 사실 이런 그린 컬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제가 세일을 해서 한 7만 원? 75,000원? 76,000원 그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정말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장감 때문에 조금 너무 아쉬웠던 그런 제품이고, 정말 이걸 입을 때는 많이 내려서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빼면은 사실 제품의 디자인이라던가 소재 이런 건 너무 잘 나온 제품이어서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이거 진짜 좀 추천을 합니다.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인데, 얘도 바지예요. 바지인데 딱 보면 니트잖아요. 니트 소재로 된 바지가 있다? 이게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고,
사실 이렇게 니트 소재로 된 팬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바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무신사에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게 가격대가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디자인에 이런 니트 소재로 된 이런 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가격대가 조금 나가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막 고민을 조금 했지만 네,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고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코디 같은 거 할 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팬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팬츠를 필요할 때 같이 연출하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제가 착용한 이 자켓이랑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얘도 이제 프리사이즈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기장감이 길어요. 그래서 기장 수선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180 밑에 있는 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너무 기장감이 길기 때문에 조금 볼드한 느낌에 좀 굽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 그냥 좀 단화라던가 이런 거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는 질질 끌고 다녀요. 여기 그래서 지금 바닥에 막 닿아가지고 좀 더러워요. 막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로 줄 수 있는 제품이고 가격대가 좀 있지만 너무 마음에 들고 아무튼 좋습니다. 네, 이것도 만족하는 제품. 자, 그리고 또 바지.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 루프 컨텐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셨던 제품이에요. 이건 이제 리바이스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거 이제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무릎이 다 이렇게 디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이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이게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일자 와이드 핏이 아니고 약간 플레어 핏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밑으로 갈수록 퍼지는 이런 실루엣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게 된 제품이고, 굉장히 와이드하면서도 사실 이게 리바이스인데 이게 이제 남성용은 아니고 여성용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또 이게 리바이스 제품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좀 서양인들이 여성분들이어도 좀 키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입어도 기장감이 너무 예쁘게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기장감이 좀 길게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리바이스 하면 이 뒤에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래서 리바이스 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그래서 리바이스를 센스에서 종종 몇 번 사는데, 이것도 이제 센스에서 세일을 받아가지고 70몇 달러? 그 정도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배송비랑 뭐 다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말 만족하는 제품이고, 이게 워싱감이 여름에 활용하기 정말 좋은 컬러감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사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얘가 뭐 여름에 착용할 때는 뭐 괜찮긴 한데, 리바이스의 데님들이, 제가 그동안 샀던 리바이스의 데님들은 원단이 너무 얇은 제품들만 많이 사가지고 저는 좀 약간 원단이 질기고 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원단을 선호하는 편인데 요거는 살짝 아쉽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29 사이즈로 가게 됐고요. 여성용으로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품절이어서 매물로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정말 만족하는 팬츠고 여름에 정말 많이 입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제품인데, 와, 체크 패턴 너무 예쁘다, 그죠? 체크 패턴이 너무 예쁜 제품이고, 이게 이제 이츠쿤스트인가? 거기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게 체크 패턴이 이렇게 보통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양쪽이 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체크 패턴이 다르게 들어가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데님으로 나왔다는 점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구매를 고민을 안 하고 바로 했는데, 요게 이제 자켓까지 있어요. 청자켓까지 셋업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셋업으로 사는 걸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제가 좀 다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결과 이게 아무래도 셋업으로 활용하면 몇 번 못 입는다. 셋업으로 활용하면 몇 번 못 입는데 팬츠로 사게 되면 오래 많이 입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팬츠만 따로 구매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M 사이즈로 가게 됐어요. M 사이즈로 가게 됐고 뒤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자수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꽃 같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체커보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여성분들도 같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커플룩으로도 입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는 제 기억으로 제가 무신사에서 세일 받아가지고 한 5만 원대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인데, 자, 요건 이제 벨트, 기본 벨트예요. 기본 벨트인데 제가 요거 이제 뉴스 매장에 갔었잖아요. 뉴스 매장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옵스크리아 도산점에 가게 됐는데, 그때
요 벨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매장에 가서 보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고 요게 이제 요 앞부분도 너무 예쁘고 너무 벨트가 두껍지 않고 얇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이게 길이가 되게 길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끝부분을 아래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매치를 하는 그런 벨트예요. 뭐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감아가지고 뭐 그렇게 일반적인 벨트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한 7, 8만 원대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가죽이고 퀄리티도 좋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다. 깔끔하게 입을 때 요거는 벨트가 없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신발인데 요거 제가 오모입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요게 되게 독특해요. 디자인도 제가 요렇게 약간 좀 곱코 룩이라던가 좀 약간 등산화 같이 생긴 요런 신발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이런 게 되게 비싼 거 아세요? 나이키에서 이렇게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거 사려면은 얼마였지? 아마 50만 원 이상 막 주고 막 그래야 돼. 근데 그거 주고 사긴 또 돈 아깝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이게 요것도 이제 센스에서 세일 받아서 구매를 한 건데 요게 이제 리복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리복인데 일반적인 리복 아니고 리복 클래식, 리복 클래식 제품인데 요게 이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점이 여기 보시면 이제 고어텍스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원단이 고어텍스 소재여서 일단 방수가 되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브람까지 있네? 비브람 솔까지 들어가 있다. 고어텍스랑 비브람까지 있다. 뭐 말이 더 필요한가? 근데 문제가 아니지. 근데 더 좋은 점은 가격대가 리복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싸요. 정가가 220달러로 나왔던 제품인데 저는 이거 할인받아가지고 165달러인가? 그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배송비랑 이런 거 다 내가지고 한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 이렇게 고어텍스랑 비브람 소재 사용된 걸 어떻게 20만원대에 구매를 하냐. 너무 제가 봐도 잘 구한 것 같아요.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뭐 크림이라던가 그런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 제품이긴 한데 사실 리셀가를 주고 사더라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왜냐면 나이키나 이런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블랙 컬러도 있는데 블랙 컬러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되게 비싸더라고. 이미 리셀가가 너무 많이 붙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블랙 컬러를 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제품을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괜찮은 신발을 구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하겠다고 했던 바로 요 모자. 네, 요거는 이게 브랜드가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기 띄울게요. 이제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모자가. 요즘 이런 또 모자들이 유행이잖아요. 유행이기도 하고 막 눈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이제 이거는 못 참고 구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막 대량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뭐 이것도 제 기억에 뭐 2주 가까이 기다려서 받았던 것 같아. 1주, 2주? 기다려서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예쁘고 이런 룩에도 마음에 들고 좀 힙하게 입을 때도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 사실 이 모자는 뭐 많이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뭐 이런 룩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평소에 데일리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모자다 보니까 가격대가 제가 기억하기로 5만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5만원대인데 좀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고 이런 느낌의 모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머리가 큰 편인데도 제가 머리에 넉넉하게 맞으려면 59호 한 60호 정도는 써야 아마 넉넉하게 딱 맞을 정도의 제 머리 크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머리가 착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예쁘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나오는 모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또 하울인데 이번 달 하울은 아니고 제가 겨울에 이것저것 많이 샀던 거 모아가지고 같이 리뷰를 한번 해봤고 요거는 제가 또 달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제가 하울하고 샀던 제품들이 좀 더 쌓이면 다시 한번 또 리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